드디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마무스메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실존하는 일본 경주마들을 미소녀로 모해화시킨 우마무스메들이 등장을 하며 플레이어는 트레이너가 되어 우마무스메들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레이스에서 우승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단순한 수집형 육성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물론 뽑기 게임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모바일 게임들과 같지만 이 게임의 장르가 육성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으로는 프린세스 메이커나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평소에 자주 접해본 수집형 게임들은 육성해야 할 캐릭터를 뽑고 인게임의 재화를 사용해 레벨업이나 강화를 하지만 우마무스메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단순히 재화를 소비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가 직접 트레이닝을 통해 원하는 스탯을 상승시키고 원하는 스킬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같은 캐릭터일지라도 육성시킨 플레이어에 따라 전부 다른 스탯과 다른 스킬을 가진 우마무스메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트레이닝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화의 선택지에 따라 얻게 되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를 골라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시뮬레이션인 만큼 자동이나 소탕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마무스메들이 뛰는 레이스 경기는 관전만 하면 되고 스킵도 가능하지만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가는 육성 시간은 전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마무스메 하나를 육성하는데 스킵이 가능한 것을 전부 넘긴다고 해도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육성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진행할 때는 1시간 이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경마가 배경인 만큼 게임 내에서도 경마 용어가 다수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샌가 검색창에 경마 용어를 찾아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 역시도 스태미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스태미나를 전부 사용하는데 짧으면 1시간 30분, 길면 3시간 넘게 걸리게 됩니다. 어디서든 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긴 하지만 장르가 장르인 만큼 쏟아넣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의 피로감을 느끼고 하차하는 유저들도 많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육성을 끝낸 우마무스메가 레이스 경기에서 우승할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우마무스메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레이스에서 우승을 할 때 자신의 우마무스메가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경기에 참가했던 우마무스메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인데요. 수준 높은 무대 연출은 물론 우승한 자신의 우마무스메 성우가 직접 노래를 가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키운 우마무스메가 센터를 차지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뽑기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정말 헤비합니다. 우마무스메는 말뽑기와 서포터 카드 뽑기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말뽑기는 육성할 캐릭터를 뽑는 것이고 서포터 카드는 캐릭터 육성에 쓰이는 장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중요도는 서포터 카드 뽑기가 매우 중요하며 리세마라를 진행한다면 좋은 서포터 카드 위주로 많이 챙기고 시작하게 됩니다. 뽑기에서 최고 등급이 등장할 확률은 3%이며 픽업 중일 때는 3% 중에서 0.75% 확률로 픽업 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장은 200회로 200번 뽑기를 할 경우 픽업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뽑기 가격이 10뽑기에 3만원으로 천장을 친다면 6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출시 당시에도 과금 비용이 높게 측정돼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벤트 배포에는 천장 뽑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성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뽑기도 헤비한 편이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하고서도 뛰어난 퀄리티와 다양하게 육성을 하는 재미가 있기에 아직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가볍게 즐기고 있는 유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 시작 시에는 게임 내의 생소한 경마 용어나 게임 시스템이 복잡해서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스템에 적응이 되신다면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우마무스메의 한석 출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